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JTBC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JTBC는 요즘에는요, 이 메타보이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말이죠,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왜? 여론은 변하는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의 밀실 공천, 사천, 공천 학살,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은 이재명이는 이제 이번 총선은 패배를 계기로 해서 아예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말이죠, 정치판을 들은다는 것은, 그러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화되어 있고 썩어 빠졌다고 하는데, 썩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뭐 아주 그냥 이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를 완전히 정계에서 떠나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만족할 게 아니라 아예 이재명이를 정치계에서요, 추방시키는 캠페인 정도로 확산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이 공천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동안에 관심을 모았던 빅매치 중에 이제 하나가 누구냐? 자, 분당갑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누가 붙을 것이냐? 결국은 이광재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말이죠, 이 김혜경이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 김혜경 재판 당연히 전면 부인하죠. 왜냐하면, 아니, 김혜경이가 거짓말, 아, 이재명이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 아니, 둘이 붙어서 같이 사는데 뭐더 잘하면 더 잘했지, 덜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면 부인했어요. 아니, 자, 배소연이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배소연이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정범으로 돼 있는데, 예, 그 김혜경이가 완전히 부인한다? 이거는요, 인간이 다를 수 없어 할수 없는 짓이다. 저 같으면요, 전부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화끈하게. 어차피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 판결 받는데, 지금까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지율 떨어지고 차기 지도자를 떨어지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법정에서 이거 사실상에 이건 뭐 김혜경에 대한 망신이죠. 검찰이 제대로 딱 일격을 가고, 그래? 재판 진행해 봐. 왜 공동 정범인지를 알 거야. 왜냐? 지금부터 비자금 카드를 다 꺼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검찰 이 분위기도, 법정 분위기도, 이 김혜경의 망신, 출두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도 대답도 못하는 망신, 이거 이재명하고 똑같은 이걸 붕어빵, 이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수진 동작 의원입니다. 이수진의 폭로로 인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국전쟁이 지금 대대적으로 인기를 있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반입, 죽창가 부르는 게 이제 좌파네요. 이 파묘를 가지고 이 건국전쟁의 열기를 뒤집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오빠, 이거 영화 전쟁이 된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이 문화계, 이거 좌파들의 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5년 내내 심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영화 관객을 어디서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보고 안 받은 걸 따라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 이게 제대로 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지금 이제 분수령이 있는데, 일단 방향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농지개혁,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이런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공적을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동안에 이 좌파들이 무시해온, 그렇죠, 요것들이 다 뒤집히는 큰 성과는 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저는 뭐 항상요, 여론조사가 나오면 맨 먼저 여론조사를 보도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지금 의료파업 심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있고, 의사들, 전공의들은 지금 이제 진료행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충돌의 책임은 어디가 더 컸느냐? 의료계가 크다가 59%,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34%. 그래서요, 25%나 의료 책임이, 의료계의 책임이 크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그래서 이 의료, 이그 증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은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성별, 연령대, 권역별로 봤을 때 모든 층에서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계 책임이 더 크긴 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의료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의료계가 무조건 현장에 복귀해야 된다. 예. 이게 10명 중에 6명이 됩니다. 이게 60% 이상. 그리고 의료 현장에 전원 즉시 복귀해야 된다. 전원 즉시. 예, 이게 무려 37%. 예, 그 다음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 현장에 복귀해야 된다가 29%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8%. 그리고 2,000명 의대 정원, 의대 증원하겠다. 요 안을 즉각 수용해야 된다. 이게 15%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정부 여당이 상당한 힘이 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미 노동개혁, 뭐 이런 데서 지금 예, 노조에 대해서 강력한 원칙적,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의료계 파업에서도 원칙론, 법에 따른 강경론, 요 대응만이 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우리 국민의힘이 38%고 민주당이 30%예요. 그래서 8%나 앞섰는데 요거는요, 요거는 이 오차 범위 밖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이 2%가 되겠고요. 새로운 물의 1%,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1%, 진보당이 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진보연합은요,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이 새진보연합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 헷갈려요.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진보당은 전에 통진당의 후예들. 예. 이게 진보당 이름을, 이름 세탁한 거죠. 새진보진보연합도 이름 세탁, 기본소득당. 기본자가 들어가면 이재명 냄새 나잖아요. 새진보연합 이렇게 붙여야 새로운 미래도 헷갈리게 만들고 진보당도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다 지지율 높이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애매모호한. 자,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전에 정의당의 녹색정의당. 자,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2%고 개혁신당이 4%로 되어 있어요. 예. 자, 이 정도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조국신당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조국신당.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신당 창당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무려 63%. 잘한 거야는 2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한다가 63%인데, 매우 잘못이 그 중에 42%나 되는 겁니다. 다만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조국 신당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죠. 당연하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6%로 압도적인데, 민주당에서는요, 반대로 잘했다는 응답이 55%. 잘못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JTBC가 메타보이스 여기에 의뢰한 이 여론조사는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어제하고 그제 24, 25일간 이틀간 조사한 내용으로서 제일 지금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요, 이 분당 갑의 경매는 이제 안철수하고 이광재가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 위원장이 조금 전에 예, 이 공천 공관위 결정 내용을 보도했어요.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를 해서 지금, 예,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중량감 있는 후보니까, 그래서 이광재를 갖다 앉혔다. 예. 본래 김지호라고 정무부실장을 앉히려고 했잖아요. 이거 애숭이 앉혀갖고 되겠어요? 예. 자,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한 영등포 갑, 여기에는요, 전 영등포 구청장인, 최현일 구청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농내가 컷오프된 마포 갑에는요, 총선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지금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저도 이지은 지금 이제 총경에 관해서는 전에도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하여튼 뭐 공부를 엄청 잘한 것 같아요. 공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등포 갑 여기에 이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 김채일 전 영등포 구청장. 예, 아, 최현일 영등포 구청장.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이지은 전 총경. 요두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지은 총경의 경우에는요, 2012년도에 경찰청의 수사구조 개혁단 경감 시절에 말이죠.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정도이고, 그 당시 시위할 때 선글라스에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요게 이제 또 화제에 오른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빅매치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었다. 예. 최현일과 그 다음에 이지은 그리고
지금 이제 이광재.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수진 이 의원이 완전히 지금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 그래서 요 이수진이가 왜 이게 태풍의 눈이냐? 여러분들 이미 한번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 비위 폭로가 지금 파문을 확실히 더 확산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이제 컷오프가 되니까 열받아가지고요 비리를 폭로한다 이러면서 공관위 간사인 김명기 의원이 출마 희망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자, 근데 이 돈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이거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 자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무슨 소리냐? 이수진은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이 진술서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뭐 고소고발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사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수진이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이재명 측근들의 비리와 불공정에 대해서 내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전달까지 했다. 예. 자, 그리고 그 전달까지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어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갖다 줬느냐? 이 돈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인데 검증위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고 6개월 후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 진술서까지 써왔고, 요거를 그래서 이당 공관위 간사하고 검증위원을 맡은 김병기 의원에게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동작 지역 출마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이 의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천 심사를 하려면 예비 후보자들 대상으로 해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검증 단계에서 두 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증위원장이 김병기 측에 돈을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수진 의원 폭로 내용을 보면요,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 진술서를 갖다가 당 대표실을 보냈는데 윤리 감찰을 거쳐서 다시 검증으로 가더라. 예, 이러니까 이 검증으로 가니까 윤리 감찰다. 이게 뭐 검증위 간사가 김병기 의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에게 보복, 공천 학살하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의혹은 아주 유야무 되고. 자, 그래서 약자들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해준 국회의원을 내치는 정당하고 지도부하고 도대체 어떻게 함께 일을 할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김병기 비리 폭로를 도와줬다가 공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요, 이건 허무 맹랑한 얘기다. 조사를 하기에도 증거도 증인도 실체도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진술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는요, 한쪽으로는 이제 김병기 비판하고 다른 한쪽은 이재명 비판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현동 판결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판연구관 출신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는 순간 뻔히 결과가 보이더라. 그래서 백현동 판결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컷오프 됐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김인석, 징역 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하고 김인석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다. 자, 그래서 이것도 유죄 판결. 이재명이가 유죄 판결밖에 거의 100%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자, 그런데도 반성문은커녕이고 말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 옳시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뭘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바로 김혜경 재판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혜경 재판이 이제 오후 2시부터 있었는데, 아까는 이제 이 김혜경이가 재판에 들어갈 때, 이 변호인이 밝힌 입장문, 이거 기소감도 안 되는데 기소했어? 해도 이건 너무한 것이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 내용, 그리고 그 김혜경이 변호인의 또 반박 내용, 법정 정상 전체적인 진술 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면 부인이죠. 전면 부인. 예.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냐? 예, 이 배소연이가 김혜경의 지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 까지 않았죠. 오늘 다 까버리면, 저기 알잖아요. 이제 김혜경 측에서 다 알아갖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재판할 때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이요, 오늘 이제 이 김혜경이는요, 재판 시작 바로 전까지만 해도 미소를 지으면서 변호인들과 여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출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경호를 받으면서 보안관리를 통해서 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검찰 진술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김혜경 측의 반박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검찰은 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대로 이 법카를 써서 법카를 쓴게 맞다. 이게 언제냐면 2021년도 8월 달에 예, 배우자,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혜경 측은 무슨 소리냐?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내용을 오늘 보면요.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2021년도 8월 1일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현직 경기지사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의 공적 자금으로 식사를 결제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김혜경의 지시를 받은 조병현 수행비서를 얘기하는 거죠. 7급. 그리고 배소연과 같이 김혜경, 이재명을 사적으로 수여하는 사모님 팀의 텔레그램 대화와 녹취록, 통신 증거를 통해서 이들의 업무가 이재명이 아닌 피고인의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한 것이었다는 것도 입증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강력히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거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변호인은 말이죠. 자, 우선 이거 선거 선수다 이거죠. 선거 선수가 어떻게 이런 답을 대접받느냐. 대접하지도 대답받지도 않았다. 예. 이거를 딱 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피고인은 이 배소연이가 이런 뭐이 기부를 행위를 했다는 거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한다. 딱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요. 변호인 측에서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리고 이, 그, 김혜경이는 배 씨가 말이죠. 식사 대금을 결제한 걸 전혀 몰랐다. 전부 몰랐다예요. 따라서 배 씨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배 씨의 혐의는 배 씨가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고, 공소 내용과 범죄 사실에 김혜경 공모관계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이제 쭉 재판을 한걸 보면, 공소 내용하고 범죄 사실에 김혜경 공모관계가 언급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고 이것을 법정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검찰의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공모관계, 이런 공소 내용, 범죄 사실이 빡빡하게 실제로 처음부터 다 까발려지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 아니면 이제 이 피고인 측에서 어마어마한 반격의 공격력으로 쓸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 변호인의 이 반박 이런 거를 우리가 꼭 변호인의 반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은요, 정치적 고려가 따른 기소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배 씨가 피고인을 위한 사적 용무를 수행한 것을 입증하겠다며 쟁점화하는 것도 그런 의도다. 자, 그리고요,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김 씨하고 이제 변호인이 왜 신변보호를 보호를 요청했느냐? 그리고 배 씨가 유죄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냐, 아직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다시피 빠져 나갔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영화, 이 좌파 영화 파묘라는 좌파 영화가 지난 22일 날 개봉이 됐어요. 근데 오늘 26일이니까 이제 4일차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봤더니 무려 229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흥행에 완전히 성공한 것이죠. 그럼 파묘는 어떤 얘기냐?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를 녹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김덕영 감독은요, 이것을 반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좌파들의 응집력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여러분들께서도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대경 감독은요, 이 본인의 페북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이번 이 건국전쟁, 이거 가지고 이제 좌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갖고, 최근에 이제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개방했다는 겁니다. 좌파. 그래서 이 영화에는 좌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들고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도 이제, 그럼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승만 대통령 유해를 갖다가 국립을 위해서 봐야 된다. 요런 주장을 한 사람이 돌 김용욱 교수예요. 그래서 영화 파묘에 좌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반문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김덕영 감독도요. 이그 자기네가 영화사에서 실질적으로 딱, 이 뭐죠? 이런 거? 딱 치고 나가는.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대경 감독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경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실의 영화에는 눈을 감고 미친 듯이 사악한 악령들이 출몰하는 영화에 우리나라도록 이끄는 자들은 누구일까?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대한민국이 파국을 맞을 수 있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 그 이 김덕영 감독도 이 파묘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 건국 영화를 좀 많이 보십사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전국 건국 전쟁의 관람 관객 수가 지난 25일 현재 96만 6,285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제일 큰 고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설리우드 대작 듄 2가 가세하게 되고, 이걸 극복하는 대안은 오직 하나, 단결이다. 뜻깊은 기업 사회 단체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마지막 힘을 내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구구절절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